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삼성의 이러한 은폐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돈으로 진실을 막는 것, 돈으로 생명을 빼앗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삼성의 본질입니다. 그게 이번 사고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고는 11시간, 길게는 20몇 시간씩 은폐한 사실. 이것은 삼성이 오로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주민들의 안전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8일 날 아침 신문들에 뭘로 뒤덮여 있었냐면 삼성전자 6년 연속 세계 1위 친환경 인증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기사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본인들의 회사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고 있는 걸 누구보다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지면을 자기들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정부 부처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뻔뻔스러움에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불상 유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책임이라며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죽음을, 희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킨 삼성전자 처벌하라! 처벌하라! 노동자 하청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중대재해 발생 원인 공개하고 재해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라!